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이 덕질하는 기다리트 비니예요. 오늘은 짜잔! 신우 작가님 크리스마스 랜덤 피규어 신상 풀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매한 게 아니고요. 신우 작가님에게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가 받는 것뿐만 아니고 짜잔!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풀박스를 하나 더 구독자 이벤트로 주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돈 주고 살 예정이었지만 신우 작가님 피규어는 직구로 구매하다 보니까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는데 구독자 이벤트를 할 수 있게끔 요렇게 지원해 주셨어요. 요렇게 편지까지 써주셨는데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풀박스 하나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 진행할 거고요. 인스타그램 이벤트는 인스타 스토리로 진행을 하거든요. 스토리가 내려간 이후에는 하이라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풀박스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부터 보시면 크리스마스 나이트메어라고 적혀 있고요. 지난번에 박스들에는 요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요런 일련 번호가 있고 앞에는 선물을 뿌시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뒤에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베이비 고스트 베어.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나와서 이렇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트리를 뽀겠어. 자, 이제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이번 크리스마스 나이트메어는 총 9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브로셔가 있는데요. 캐릭터들의 설명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크릿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루돌프고 하나는 산타의 선물 주머니예요. 요거 두 개도 너무나 귀엽지만 솔직히 나머지도 진짜 다 귀여워요. 그리고 이번에는 쉐이커 같은 피규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가님이 정말 신경 쓴 게 많이 보이는 게 겉에 패키지랑 여기 박스 패키지가 또 디자인이 달라요. 앞에는 트리에 별을 뜯어먹고 있는 베이비 고스트 베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종류는 총 이렇게 9개에 시크릿 2개고요. 진짜 9개가 다 귀엽습니다. 이런 독특한 모양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엄청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패키지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여기 또 베이비 고스트 베어가 하나 더 있어요. 개별 포장까지 되어 있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그런 피규어가 되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시리즈에 한번 있었던 모양인데 요게 너무 갖고 싶거든요. 요거랑 요 녹아내리고 있는 곰도 너무 귀엽고 요것도 귀엽고 사실 다 귀여운데 여기 페이크 산타도 귀엽고 이게 아마 쉐이커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 너무 기대되는데 요거를 뽑아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저게 무거울 것 같거든요. 오 이거 가벼워. 아 그리고 쉐이커가 있으니까 쉐이커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오 이거 소리 난다. 이거 쉐이커다 이거. 오 이것도 소리 나는데? 오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는 거의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이거 묵직해. 묵직한 애들을 좀 나중에 뽑고 가벼운 애들부터 뽑을게요. 제일 가벼운 것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어? 뭐지 이게? 뭔가 종이가 있는데? 헉! 시크릿 아니야? 무게추를 포함해서라도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 근데 지금 요게 너무 궁금해요. 이게 뭐야 이거? 왜 8이라고 적혀있지? 중국에서는 8이 행운의 숫자인데 의미부여. 첫 번째 제일 가벼운 아이 뜯어보겠습니다. 만지면 아마 특이한 모양은 알겠죠? 와 봉투 봐. 산타의 선물 주머니입니다. 여기 자물쇠가 걸려있고요. 썰매를 태우고 있어요. 진짜 시크릿 아니야? 이런 모양이 없는데 둥글둥글한데 스위트 리모텔 시크릿을 뽑았잖아요. 그것도 작가님한테서 구매한 거였는데 작가님한테서 오면 시크릿이 들어있나? 어? 어? 잠깐만 하나 둘 셋 아 이거구나. 아. 오 얘도 쉐이커 로스트 오너먼트 잃어버린 오너먼트입니다. 우와 여기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데 와 뒤에도 귀여워. 요거는 일러스트도 귀엽지만 실물이 더 귀엽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머리 위에는 요렇게 줄을 넣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이 위에 부분은 유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무광의 투명한 피규어인데요. 눈이랑 입은 글리터가 들어가서 굉장히 번쩍번쩍하고 귀여워요. 그 안에는 요 홀로
10kg 필름이라고 하나?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안에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서 얘도 이렇게 쉐이커처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안에 이 홀로그램 필름 때문에 굉장히 영롱해요. 밑에는 파인딩 유니콘 신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이미지를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연출해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아, 마음에 들어. 첫 번째는 로스트 오너먼트가 나왔습니다. 와, 얘 너무 귀엽다. 지난번에 나왔던 하트 브레이커랑 같이 두면 굉장히 귀엽겠죠? 얘는 이렇게 유광이고요. 얘는 이렇게 무광입니다. 둘 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쉐이커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으로 나와서 같이 진열했을 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짜잔! 다음! 이거는 쉐이커로 예상되는 두 아이입니다. 자, 두 번째 개봉해볼게요. 일단 무광인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우와! 페이크 산타가 나왔습니다. 얘 너무 귀여워. 두 번째는 페이크 산타가 나왔습니다. 얘도 카드가 이런 식으로 점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 약간 이렇게 심술 궂은 표정. 요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아 귀여워.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전체적으로 핑크톤에 굉장히 심술 궂은 표정. 그리고 여기 모자가 플러피 재질입니다. 그리고 뒤통수에 여기 하트가 쪼개져 있고요. 선물 상자도 쪼개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얘는 이렇게 선물을 쪼개버린 페이크 산타입니다. 얘는 산타가 아니에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핑크색이 약간 복숭아빛? 그런 핑크색이라서 정말 촌스럽지 않고 너무 예쁜 색깔이에요. 귀랑 이런데 그라데이션도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 진짜 대박이야. 심지어 얘는 이렇게 쉐이커로. 와, 지금까지는 쉐이커들이 먼저 나왔네요. 다음, 얘도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숨길 수 없는 소리. 세 번째. 오, 이번엔 유광이에요. 하나, 둘, 셋! 우와! 아! 귀여워! 짜잔!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페어리, 크리스마스의 요정입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뒤통수 디테일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산타 모자도 너무 귀엽고 눈이랑 입은 이렇게 펄이 들어간 핑크색입니다. 이 양말을 먹고 있어서 입가에 이런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정말 귀엽다. 설명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선물들을 뿌시고 지나가면은 얘가 그 선물들 대신에 이 사탕을 넣어준대요. 요 막대 사탕을 넣어주는데 그 막대 사탕이 너무 향기로워서 자기가 선물을 넣어놓고 이렇게 양말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세트로 같이 다녀서 둘 다 쉐이커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와,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아, 너무 귀엽다. 이제 6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얘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뜯어볼게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 이런 모양이 있다고? 아, 멜팅 스노우 베어인가 봐요.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거. 얘가 유광일까 무광일까? 유광인가 봐. 하나, 둘, 셋! 와!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짠! 네 번째는 멜팅 스노우 베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얘는 지금 머리에 머그잔을 올리고 있어서 녹고 있는 그런 눈사람 곰이에요. 눈도 이렇게 반쯤 감겨 있고요. 여기 컵 위에도 얼굴 표정이 있어요. 센스. 이거 생각보다 더 아이스크림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제가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중에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을 좋아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짜자잔. 다음,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금방 끝나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도 아마 집에 있겠지. 뭘까? 어? 일단 유광이야. 하나, 둘, 오! 시크릿 아니지? 아, 깜짝이야.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디스토리어가 나왔습니다. 가위를 왜 들고 있나 했더니 크리스마스를 망치려고 왔나 봐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한번 설정을 볼까요? 아, 크리스마스 화환을 파괴한대요.
얼굴 부분이 약간 리스 같은데 이렇게 밑에 종도 달고 있고요. 나뭇잎도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망치러 왔는데 누구보다 크리스마스를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명한 몸체라서 약간 리스만 떠다니는 그런 느낌도 난다고 해요. 눈은 하늘색에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 밑에 여기 얼굴에 스크래치도 있습니다. 약간 험상궂게 생겼어요. 이렇게 옆에 별도 있고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망치러 온 베이비 고스트 베어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부턴 좀 슬슬 무거워지는 라인인데요. 다음. 얘도 동글동글하고요. 다음은 뭐가 나올까? 이번에도 유광인데? 하나, 둘, 셋! 이거 너무 귀여워! 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이름만큼이나 너무 생긴 게 이쁘죠? 크리스마스 이브라니.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뒤통수에 이 작은 발자국이랑 요집 보이세요? 여기에는 사람 발자국이 있는데요. 이렇게 눈 결정을 들고 있고요. 눈이랑 입은 하늘색에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 밑에 여기 눈 모양도 있고. 얘 너무 이쁘다. 약간 영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얘가 원픽일 것 같은데요. 진짜 귀엽다. 약간 엘사 느낌도 나고 너무 이뻐요.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오묘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두 명은 집 안에 안 있고 밖에 있는 애들이에요. 귀엽죠? 자, 이제 세 개가 남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워요. 아직 침대는 아니고 동글동글하네요. 뭐가 남았지? 무광이야. 하나, 둘, 셋! 오, 얘도 트리야. 아,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일곱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 어태커라는 아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트리를 공격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여기 이렇게 트리를 머리에 쓰고 있고요. 트리 위에 있는 별을 한입 베어물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눈이 이렇게 또 초롱초롱하고 요 베어물고 있는 입이 너무 귀여워요. 일러스트도 귀여웠지만 피규어는 더 귀엽습니다. 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색감이 진짜 예뻐요. 약간 흰기가 많이 들어간 컬러들을 배색해서 굉장히 동화스러운 느낌을 냈어요. 그래서 요런 아이랑은 또 색감이 다른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초록빛인데도 이런 재질감이 다름으로써 약간 다른 느낌이 나고요. 요 아이랑도 좀 다른 느낌이 납니다. 짜잔. 와, 이거 제가 뽑고 싶다고 했던 이 침대는 진짜 무거운가 봐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확실히 좀더 무겁거든요. 얘 먼저 개봉해 볼게요. 그럼 얘가 마지막 남은 크리스마스 칼로리 아니면 시크릿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덟 번째는 유광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얘도 귀여워. 짠! 얘는 크리스마스 칼로리 스윗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아, 귀여워.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 아이싱 쿠키를 반으로 쪼개고 있고요. 머리 위에 휘핑이랑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렇게 케이크 장식도 있어요. 디저트들을 뿌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에도 묻어서 이렇게 달콤해진 그런 아이입니다. 짜잔.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하고, 그래서 굉장히 얘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케이크 같은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여기 이건 귀걸이 같아. 얼굴에 슈가 파우더가 좀 묻은 게 이런 것도 킬포입니다. 유광이라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진짜 케이크 느낌이 나죠? 짜잔. 얘네는 진짜 쪼르르듬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봐. 너무 귀엽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제가 뽑고 싶어 했던 크리스마스 나이트메어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얘를 정말 갖고 싶어서 오히려 시크릿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뜯어볼게요.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내가 갖고 싶어 한 거당. 마지막은, 짜잔! 귀여워! 마지막은 크리스마스 나이트메어가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선물을 받지 못해서 울고 있는데, 아까 페이크 산타가 그 소리를 듣고 요 선물을 던져주고 간 거예요. 요런 연계되는 스토리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밑에서는 파인딩 유니콘 신우라고 적혀 있고요. 곰 발바닥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물을 못 받아서 베개를 이렇게 긁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물 상자는 한 입 베어 물어서 약간 지저분해졌지만 얘는 그래도 기분 좋아서 부끄부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짜잔! 이번 랜덤 피규어는 포카가 이런 식으로 점선이 되어 있어서 뜯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뒷면이 살짝 이렇게 색감이 다른 게 섞여 있는 게 또 이것도 매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죠? 짜잔! 자, 이렇게 오늘은 신우 작가님의 크리스마스 나이트메어 랜덤 피규어 풀박스를 개봉해봤습니다.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나 루돌프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스토리를 담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라서 하나하나 다 애정이 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구성입니다. 피규어들 자세한 사진은 제가 또 블로그에도 따로 올릴 거니까요. 블로그도 참고해주시고요. 이벤트는 인스타그램에 공지 올라오면 꼭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